네, 전날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국내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삼성전자 소식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현재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직원들의 수요에 말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우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이 외부 서버에서 지속적인 이런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중요 정보가 타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보안의 위험이 있다라고 인지를 한 건데요. 하지만 앞서 임직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수의 직원들이 빠른 정보 습득과 업무의 편리성 등으로 챗GPT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희망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번역과 문서 요약 등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생성형 AI를 직접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사내에서만 머물지 혹은 이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돼서 서비스를 론칭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이 AI 산업에 이제는 이름표를 날리는 하나의 서비스가 된다면은 이 앞으로 AI 관련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가 현재 1분기의 영업이익이 94억 원을 달성하면서 2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까지 동시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판매량 역시 2014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현재 2014년 1분기 이후 전년 대비는 50% 넘는 증가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토레스를 판매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매출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6,5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 기준으로 역대 단일 모델 최고 판매 실적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KG 모빌리티가 이렇게 사명도 변경하고 또 역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증권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지속적인 긍정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어제 해당 소식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 KG 모빌리티의 주가 방향성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오너 지분의 11.8%를 3호 투자 펀드에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미 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백기사로 현재 나선 3호 투자 펀드 운용사가 있는데요. 바로 라데팡스 파트너스입니다.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현재 지주회사인 한미 사이언스 지분을 유동화해서 고 임성기 전 회장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 일부를 3호 투자 펀드에 넘겨서 마련한 3,200억 원은 지금까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일으켰던 담보대출 2,500억 원과 규모 잔여세금 대부분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백기사 역할을 한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펀드 조성은 5월 말 정도면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는 5천억 원 규모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고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의 상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녹스 그룹주들 관련해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이 리튬 심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녹스의 자회사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종속회사인 리누스 리튬의 주식 80만 주를 추가 취득한다라고 하는데요. 총 4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추가 취득을 통해서 이녹스 리튬의 지분율 100%를 이녹스 첨단 소재가 모두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리튬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주가에는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